저 오늘 머리카락 자르려고요. 끝부분 정리만 하는 식으로 2년을 길렀어요. 2년. 그 제가 머리를 기부하고 싶어서 길렀는데 지금 머릿결 상태도 너무 안 좋고 이런 머리는 기부를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기부를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잘라버리려고요. 시원하게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앞에가 쇄골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죠? 네. 나는 완전 마음에 들어. 우와. 옆으로 돌아보세요. 예쁘다. 오, 길이도 너무 좋다. 우와. 우와, 엄청 예쁘다. 그치? 오와, 이거. 우리는 그냥. 맛있겠다. 그치? 여기도 이런 거 있는데. 안녕하세요. 어머, 봉홍이야. 우와, 대박. 완전 마음에 들어. 이 느낌. 이 느낌. 아, 이게 나? 너무 마음에 든다, 어떡하지? 그랬던 소리를 질러야 하지 않을까? 근데 옆집이 시끄러우니까. 히히. 저희 오늘 커피 호스텔 가가지고 이 프레츠를 사왔어요. 이게 엄청 맛있대요. 안에 크림치즈가 아직 꽉 차있다 그래가지고 샀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크랜베리 샌드위치. 너무 맛있겠다. 알바분께서 이거 꼭 예열해가지고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우와. 에어프라이어 이렇게 넣어서 이거 먹는 동안만 예열해 주자. 그래. 색이 더 진해졌어. 진짜. 우와. 맛있겠다. 자, 이제 이거를 반으로 잘라 줄 건데요. 네. 뜨거울 텐데. 뜨겁잖아. 왜 그러시는 거죠? 진짜 뜨거. 우와. 우와. 와, 미쳤다 진짜. 그치? 세상에. 네. 이렇게 크림치즈가 터져 나올 줄은 몰랐잖아. 호두 아몬드 크림치즈 프레첼이었나? 그래서 안에 이렇게 호두가 들어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래, 나도 손으로 먹어야겠다. 정이가 뭘 안 해. 진짜 맛있다. 내 전략은 요 꼬다리를 뜯어서 진짜 맛있어. 독일에서 사 먹었던 것보다 맛있어. 근데 프레첼이 과자 형태도 있고 빵 형태도 있어가지고 어떤 프레첼이 과자고 어떤 프레첼이 빵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 그렇구나. 맛있다. 맛있다. 빠밤 뭐야? 저희 오늘 오소윤의 할머니랑 데이트 하려고요. 덕킴. 저희 기타도 마트 갈 때 이렇게 턱 걸치고.
패션스타인데 패션스타. 무조건 출근할 때 두꺼운 거 입는 거지. 색깔이 예뻐요 옷이. 나영이 이거 새로 샀어? 못 보던 거면. 이거? 응. 이거 한 4년 됐나? 4년 됐어. 오늘 날씨 따뜻한 거 드시라고 이거 오늘. 오늘 영하도 안 내려가세요. 지금 12도에서 1도 내려가세요. 너무 좋다 진짜. 이제 봄이 오나 봐요. 치킨, 민자. 여기 어디 있어? 소고기 없잖아. 이거 스테이크 덮밥이 소고기. 네. 포크가 돼지란 뜻이야. 아, 이게 다 영어구만. 네. 빵 어디세요? 저 여기요. 진짜 맛있겠다. 저요. 오, 예. 연어 샐러드는 되는 대로 바로 갖다 드릴게요. 네. 맛있겠다. 이거 민나랑 같이 오는 거야. 아, 도시락 김? 어. 뭐야, 이거 김을 어떻게 먹어? 얘하고 싸먹는 거야. 세상에. 잘 먹겠습니다. 얘는 와사비인데 매울걸? 할머니 먹을 만치만 조금씩 조금씩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얘만 봐도 맵네. 네. 보기만 해도 기침 나. 나 연어 하나랑 참치 하나를 올려서. 어 근데 참치가 냉동 참치. 맛있다. 태민이 내 거 한 숟갈 먹어봐라. 별로인 거? 어, 별로야? 먹으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난다. 고기야? 이게 외된장 고기거든? 우리 아버지 이거 좋아하지. 아, 그래요? 태민이 입에 맞으세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먹어봐. 부드러워. 할머니 이거 드셔보실래요? 난 연어 안 먹어. 아 맞다 맞다. 그거 갖다 먹어. 오! 아유 맛있네. 맛있지? 할머니께 되게 맛있다. 그래? 응 맛있겠다.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 진짜? 진짜 부드러워. 먹어봐. 냉. 전혀 꾸덕해. 맛있다. 우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 이거 치즈거든요? 드셔보세요. 그치? 어휴, 깊어서 그렇지 뭐 이거 다 먹겠어? 오! 매워? 코치는 우리 이제 마카롱 먹으러 갈까? 네. 네. 여기에요. 자리가 있나? 어, 자리가 없다. 딴 데 가야겠다. 그래, 딴 데 가요. 여기 예쁜 카페 많으니까. 그래, 딴 데 가자. 안녕하세요. 이야, 겁나 무거워. 많아가지고. 우와, 맛있겠다. 우와, 진짜. 할머니 거 쌍화차. 이거 카스테라예요. 안에 할머니. 밤이 들어있대. 밤이 들어서. 밤? 숟갈 줬다고 하고. 얘는 백설기 롤? 근데 떡은 아닌 것 같지? 어. 많아 그려요, 요새도? 네, 그려요. 할머니는 진짜 쌍화차만 파네. 근데 이게 먹을 재미가 많아. 안에 건더기가 많아. 다른 거 먹으면 이 맛이 변해.
야, 그러고 보면 요새 진짜 다방이라는 게 아예 없다. 옛날에 뭔가 동물이 한 개씩 있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여기 오기 잘했다. 진짜 잘 왔다. 쌍화차가서 손이 좋다. 그러니까요. 형님 춤추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 무사비도 진짜 안 좋아하던데. 소질이 없어. 무사비가 할머니 많이 닮았네. 돈 주고 배우러도 가봤는데 안 돼. 진짜. 한 모금 먹어. 어쩌고. 맛있어. 맛있어. 소화가 싹 되지. 그렇지. 괜찮은데. 응, 다 먹어. 생크림 이거 할아버지가 좋아했거든. 그래서 한번 혼났어 할아버지 집에. 생크림 때문에. 왜요? 너들 어렸을 때 너들은 안 먹잖아 생크림을. 근데 할아버지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할아버지 잡수라고 다 모아도 줬더니 막 화내시더라고. 애들 먹게 놔두지. 다 가져오냐고. 할머니 섭섭하셨겠다. 근데 엄청 무안했어. 미안한 거. 진짜 무안하셨겠다. 뭔가 이렇게 사소한 게 엄청 오래 남는다니까. 괜히. 상처받은 건 얼마나. 좋았던 것도 나. 어젯밤에 꿈에 보이더니 이런 얘기하려고 꿈에 보여. 할아버지가 꿈에 나오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뭐 물어봐도 잘 대답해줬다며. 아주 그냥 뭐 모르는 거 물어봐도 화 안 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대답해. 내가 몰라서 물어봐도 나를 무시하지 않고 다 이렇게 주고 설명해 주고. 좋다. 할머니가 갑자기 뛰쳐나가서 가버리셨어요. 저희 둘이 데이트하라면서. 이게 무슨 일? 저희 할머니가 생일이셔가지고 케이크 사서 집에 가고 있어요. 네. 깜짝 케이크. 깜짝. 아니 다 부위가 다른 것 같은데? 난 봐도 모르겠네. 오케이. 우와. 할머니 근데 소고기는 팬에 올리자마자 와서 앉아야 되는 앤데. 아 맞아. 그러니까 얼른 먹어. 우와. 하고 엄청 많네. 안에 어떻게 해야 돼? 응?
기름 찍은 거 참기름이다. 소금. 다듬은 거 냉기로 내고 조금 먹고 조금 먹 고기를 많이 먹어. 네. 어, 할머니 얼른 와 이제. 대박이다. 아 국물 국물 국물. 맛있겠다. 오뎅 국물. 다 식었다. 갓김치 남자들은 잘 먹잖아. 저희는 남자 아니라서. 남자요? 갑자기. 남자 있잖아. 이거 연하다. 이거 당근도 먹어도 돼? 네, 효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 여기가. 매콤한 어묵이네요. 이거 마늘도 하나씩 먹으면 좋고 조그만. 네. 이거 참 맛있는데. 맛있다. 지금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하신 거예요? 이거 3년 전에 가는 거야. 진짜 맛있다. 맛있지? 안 매워. 와 고기랑 먹으면 완전. 맛있다. 대박. 이게 요새 이거 사탕으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끼는 거 있잖아. 그런 놀이 하는 거야. 이따 해보자. 이거 다 먹고. 어. 재밌겠다. 할머니 장아찌 진짜 맛있어요. 응, 맛있지. 맛있다, 그치? 맛있다. 할머니도 맛있어? 응, 맛있어. 근데 고기가 어디서 났어, 저렇게 좋은 게? 선물 받았어. 내 생일이라고. 아. 우와. 우리 할머니 덕분에 고기도 얻어먹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다음에는 육회 한번 좀 받아줄게. 고기가 아깝잖아. 참기름 찍어 먹어. 참기름하고 섞이면 맛이 좋잖아. 참기름밖에 안 나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와. 먹어.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뭔가 먼저. 오세오 게임이 진짜 유명하긴 한가 보. 그런가 벼. 아, 배불러. 진짜 배불러. 매콤한 맛이라고? 저희 방금 밥 먹었는데 입이 좀 심심해가지고 할머니가 주신 과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근데 집에 뾰족한 뭔가가 없어가지고 이거 치실 뒷부분 뾰족한 걸로 이렇게 칵칵칵칵 해보려고요. 이 수시개로 하는 게 감성이긴 한데. 맞아, 수시개가 없네. 뜯으면 되나? 어. 오, 엄청 많아. 오, 그러게. 이걸로 어. 연습하고 오징어 게임 나가야 되는 거였네, 그 사람들. 저는 일단 쉬운 네모부터 도전하려고요. 전 동그라미.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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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괜찮아! 안 깨졌어. 아, 이거 이 수시개가 있어야 되네. 으악! 망했다. 먹어. 어! 나 너무 잘하는데, 지금? 와, 근데 이거 실패하면 오징어 게임에선 총 맞는 거야? 너무 무섭다. 저희 오징어 게임 안 봤거든요. 어? 또 망했다. 야, 우산 이걸 어떻게 해요? 어? 세모다. 세모는 진짜 할 수 있어. 우와! 알았어. 나 아. 완전 잘했지. 짠! 별! 도전! 오! 우와, 야, 칼로 하니까 대박이다. 맛있다. 응, 맛있다, 과자가. 맛있다. 아! 그래, 이게 템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하! 아, 내 세모. 너와 나도 별. 제가 별을 하는 이유는. 손가락 아파. 오, 와우, 망했다. 아, 더 부러졌어. 우리 동시에 망했어. 아, 난 왜 네모도 못하는 거야? 이게 또 달고나보다 좋아. 달고나보다 맛있어. 맞아, 달고나는 맛없어. 그럼 이번에 우산에 도전해볼게요. 나 진짜 배고파서 먹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어? 아, 잘못됐어. 너무 힘을 이렇게 줘서 틀어버려. 갑자기 오징어 게임 보고 싶어졌어. 나 이번엔 진짜 집중해서 한번 해볼게. 지금까지는 가짜로 집중했어? 응.
아! 부서졌어? 아 진짜 이번에는 할 줄 알았는데 반 원 됐네. 어! 어 됐다! 우와 우와 네모! 아싸! 대박 진짜 잘한다 너. 여러분 정 끝났습니다. 단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고요. 정이는 지금 오징어 게임의 모양을 완성체를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 오! 됐다! 짜잔! 이거 다 같이 자랑하자. 네. 오! 징! 어! 뿌듯! 여러분 이거 재밌네요. 해보세요. 힘들게 뽑기 안 만들어도 되잖아.